하네. 말씀이 전기 진동해 예수 영광 중에 들어가시오.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머리 원어린 성도 이들을 모르니 나팔불 내 나의 나팔불 내 나의 나팔불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답해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있다니 나팔불 내 나의 나팔불 내 나의 나팔불 내 나의 오를 빼게 잡지 찬송합시다 내 대신 쓰시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많은 지식이 수준이 높고 그리고 지혜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최첨단 이 문명의 발달은 발명을 한 사람들 조차도 깜짝 놀라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을 사는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그리고 모든 기계의 발달 사람을 대단히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반대로 사람 마음 속에 자만감을 집어넣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또한 그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믿고 지혜를 믿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오늘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시작한 동기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오늘까지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돌아보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교회만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하나님, 내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목회 현장은 저는 지식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고 체험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 특별히 불치의 병들이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암덩어리가 떨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암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병명에 상관없이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과 17절, 18절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는 오늘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삶의 터전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민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작은 조각배를 타고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 마치 바다에서 항해하는 처럼 이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는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배 타고 있는 어부 출신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예수님 제자 가운데 어부들입니다. 이 어부 출신인 이 사람들은 그가 배를 타고 가는 이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학문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난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일에 그들은 몰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히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관한 한 그들이 이 물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물의 흐름과 그리고 물의 얕고 깊은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갈릴리 바다는 사면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막은 엄청나게 지열이 뜨거운 곳입니다. 무더운 열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모래 폭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모래 태풍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자연히 이 바다에 있는 냉기류와 사막에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이 열기류가 부딪힐 때 갑자기 그 부딪히는 장소에서는 충돌할 때 돌풍이 일어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치솟아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학적인 이 갈릴리 바다에 이 고기잡이 전문가 이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돌풍이 없으며 그리고 어느 곳에서 어떤 기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날 때 그들은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환란이 몰아닥쳤습니다. 배가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한 폭풍 속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경에 나이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행적을 보아서 예수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중년의 나이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활했던 그는 산원 폭풍이 몰아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 대한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 환란의 파도는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지혜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입니다. 최첨단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만은 자랑합니다. 세상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 바다를 항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보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급에 타셨더라면, 우리 주님이 급에 계셨더라면 이 환란의 파도는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만, 이 사람들의 교만, 이 사람들의 자신감, 이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안 계셔도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식을 앞세우고 지혜를 앞세우고 자기 실력을 믿고 때로는 돈이 하나님 같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이것을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젠가 환란이 닥쳐올 때 오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가요? 성경은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택함은 받았지만 현재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환난을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때때로는 엄청난 내게 많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목회의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몇 해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건물만 94억에 지었던 병원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보았더니 94억 원의 건물을 지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빚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만 평의 병원을 몇백억인데 그 병원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헌납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그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본 결과는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을 맡으면 안 됩니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께는 목회에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 많은 수백억대의 재산이 왔을 때 돈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고 돈 때문에 목회가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을 두 군데 저에게 헌납하겠다 했습니다. 역시 거절했습니다. 때때로 목회는 내가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목회를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이것이 많은 재물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건 분명히 목회의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배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모신다는 것은 나의 자만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지식과 방법과 경험을 내려놓고 났을 때 주님은 그 배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재물 이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또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인생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인생의 성공은 아닙니다. 내 자녀를 당연히 훌륭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 훌륭하게 키웠다 해서 인생의 완전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기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완전한 성공은 어떤 것일까요? 명예를 많이 가졌으니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출세를 했으니까. 그런데 완전한 성공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인생의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풍랑이는 바다 그 안에 출렁이는 조각배 그 속에 타고 있는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제자는 어느 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물고기 한 마리 잡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은 바다의 전문가이며 그물 던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외에도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낚시 한번 바다에 들여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목수일을 하셨던 그분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말씀하실 때 말씀 한마디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렸을 때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던 이 베드로의 그물은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가정이 주님이 계신 가정이라면 환난은 바로 거쳐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하면은 반드시 계속되는 환난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는 만선의 배가 되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빈배가 만선이 되고 빈 그물이 찢어지는 그물이 될 수 있는 만큼 물고기가 잡혀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단이 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결과는 하와에게 죄가 찾아왔습니다.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와가 아담과 떨어졌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가 아담과 따로따로 있을 때에 마귀는 접근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또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롯 관계가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늘 함께 할 때는 환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떨어질 때, 아브라함과 따로 있을 때, 아브라함과 이별할 때에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는 소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돔의 비극을 만난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복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는 순간 마귀는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는 순간 죄가 나에게 찾아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순간 노대기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은 비극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과 창세기 49장 14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과 계시록 7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메인 나귀가 있으리니 내게 풀어 내게 끌고 오너라.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 성은 어떤 것일까요? 고대 시대 때에 고대 문서를 참고를 하고 율법에 의하면 어느 시대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정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나귀, 약대, 낙타, 당나귀 이러한 짐승들은 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양, 소, 비둘기가 새 짐승들이 대표적인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해졌던 오늘 시대의 율법 그리고 그 당시의 법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귀나 이런 말, 이런 낙타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갔다가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등에다가 겉옷을 펴고 길에다가 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덩달아 예수님을 등에 모신 이 나귀까지도 환영을 받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나귀가 오히려 환영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니 죽어야 될 죄인 된 모습.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창세기 49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귀같이 부정한 인간, 죄인의 모습입니다. 혼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 모시고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들어갔더니 주님과 함께 갔더니 오히려 돌에 맞아야 될 나귀 같은 인생이 환영을 받고 우리 주님 때문에 오히려 영접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1절에 나타나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이 장면을 가리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할 때
그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인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그 모습을 보았더니 계시록 7장 9절의 모습을 보면 천국에 있는 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부정한 나귀가 예수님 모시고 들어갔더니 환영을 받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똑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나귀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수 없었듯이 예수님을 모셨더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듯이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계시록 2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열두 진주문이 있습니다. 열두 진주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천국문이 예수님의 친히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천하 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진주문입니까? 이 진주문은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주님이 문이라 그러시는데 하필이면 천국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열두 진주문. 진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진주 조개가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에서 값비싼 진주들이 많이 그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조개 입을 벌려서 플랑크톤 같은 먹이를 찾습니다. 조개 껍질이 꿈뻑꿈뻑하면서 입을 벌려서 먹이를 찾을 때에 딱딱한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이 조개살은 대단히 연합니다. 그리고 조개피는 흰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 이물질이 딱딱한 모래알 같은 것이 조개살에 붙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떼려고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점점 깊어집니다. 피를 흘립니다. 이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이 상처를 더 이상 이물질을 떼어낼 수가 없어서 이것을 끌어안고 피를 흘리면서 이물질을 싸기 시작합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시간이 흘렀을 때 여기서 나온 것이 진주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진주 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살이 찢어질 때 다 찢어지셨습니다. 온몸이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피를 흘리시면서 그분은 결국 우리에게 진주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이 말씀합니다. 진주 되신 우리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다 드려도 그분만큼 귀한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진주문을 들어가는 것은 왜 천국이 진주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주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죄삼 받은 자만 그 문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나이 같은 내 인생 때때로 하나님 그럴지라도 부정한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면 나는 어느 곳이 가든지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며 그리고 나는 반드시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아우성을 지르고 이 사람들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방향 감각도 잃어버렸습니다. 나침판이 없는 시대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입니다. 조모로 갔을 때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환난을 만났습니다. 내 힘만 믿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소위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나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시험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내가 만난 내 현장에서 주변을 돌아봤더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공통적인 세 분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사람은 처절한 밑바닥으로 밑바닥으로 나라고 떨어진 사람입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희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 80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서줄 줄 알았는데 기다리도 기다리도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전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 80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는 황혼이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는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서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나이 80이 되었을 때 고난 가운데 그에게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내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일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내 현장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서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고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살 때 그는 하나님께 지명을 받고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이 사람은 피눈물 나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시편에 이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사람의 처절한 그 고통에서 몸부림을 쳤는지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15년째가 되었을 때 그가 몸부림을 치던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 이 사람을 서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결국 그를 찾아오셔서 15년 만에 이 사람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청소년 시절이 이 요셉만큼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라헬이란 어머니였습니다. 베들레헴 길에서 이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나타가 탯줄도 끊기 전에 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복잡한 가게 구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까지 해서 네 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는 모두가 요셉의 배달한 형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난폭하고 잔인한 그 형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17세 때에 구덩이에 던져졌고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갑자기 동생 베냐민과 생이별을 하게 된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13년 동안 이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망도 없었고 자신을 모함했던 보디발 아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세우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의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이 요셉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방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를 서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고 13년 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사람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크게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살아오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이 고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모릅니다.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셨더니 고난은 순식간에 거쳐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고난이 거쳐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가정의 환난과 고난이, 우리 모든 시련이 우리 시간 주님을 내가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면, 이 민족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모든 고난을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우리 주님이 그 배에 함께 오르실 때 바람은 거쳐져 버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시더니 제자들만 타고 있던 그 배가 환난 맞는 이 배에 주님이 타시는 순간 환난은 거쳐지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땅에 결국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 목적이, 목표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에 결국은 도착하게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혼자서 갔다가는 바다 중간에서 이 사람들은 침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할 때는 내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